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오늘은 구름왕국에서 쿠파랑 싸우는 거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문까지. 자, 이렇게 구름왕국에서 쿠파랑 만나게 되었고요. 솔직히 여기 파워문은 뭐 다른 거까지 다 깨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쿠파만 상대를 하고 공략을 마치게 될것 같네요. 쿠파는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는 저걸로 쿠파를 때릴 겁니다. 모자 한대 때려주고,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아이고. 저 쿠파가 일어나기 전에 붙었어야 되는데. 자, 붙어서. 이렇게 펀치를 해주시면 돼요. 모자가 3개죠? 자, 이렇게 모자다리 뒤집어 쓰시면 쿠파가 도망갈 거예요. 자, 갈라, 아이고. 7을 못했네. 자. 달라붙어서 한방. 아이고, 한대 맞았네. 모자가 너무 많죠? 그냥 잘 피하면 되는데 잘못 피했네. 아유, 저것도 씨. 저 이거 큰일 난데? 잠깐만. 이거, 그렇지. 자, 이제 모자 디벼 쓰고. 자,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면 쿠파가 맞습니다. 여기서 꼬리치기라는데 피하고 다시 때려주시면 돼요. 쉬운 건데 마지막에 너무 맞았네. 발사!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된 마리오. 쿠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